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요, 온라인 예심 합격자 분입니다. 네. 자, 이분은 이 기장군을요 뉴욕읍으로 바꿔줄 분이래요. 그리고 서울이 장난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요. Yeah. 자, 평소에 이분은 올드 팝송을 자주 즐겨 부르신다는 오유성님 계십니까? 오유성님 오셨군요. 자, 오늘 모시겠습니다. 뭐라고? So nice, so nice.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여기 기장까지 넘어온 오유석이라고 합니다. 혹시 제 나이가 몇 살처럼 보이실까요? 맞춰보죠 한번. 16. 저는 30살입니다. 95년생 딱 30살입니다. 네. 자, 여러분, 제가 35살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지금? 네,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고, 네, 주로 하는 거는 난타북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에게 보내주셨던 예심 영상도 이제 올드팝송을 네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네. 제가 이제 20대 초반쯤에 이제 친구들이랑 LP판으로 노래를 틀어준 카페를 갔는데, 네, 이제 그 중에서 많이 흘러나온 노래 중에서 좀 올드팝의 매력에 많이 빠지게 되어서. 야, 저희도 네, 사실 나태주 씨랑 영상을 보면서 매력에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모신 거예요. 네. 한 소절 가능할까요? Hit Rosa, I don't come back no more, no more, no more, no more. Hit Rosa, I don't come back no more. What you say?까지 하겠습니다. 야, 오늘 선보일 곡도 설마 올바병?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노래는 다 같이 알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노래로 조용필 선생님의 여행을 떠나요를 준비를 했습니다. 야, 여행을 떠나요. 다시 박수 쳐주셔야 저도 좀 신나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함 한번 질러볼까요? 후!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황금빛 태양 축제를 여는 광야를 향해 계곡을 향해서 몽둥이 튀는. 와, 대박. 이른 아침에 도시의 소음 수많은 사람 빌딩 숲속을 벗어나봐요. 자, 과연 왕자가 바뀔 것인지. 배첩이야! 93.102. 예, 지금 앉아 계시는 왕자께서 자리 바뀔까 봐 일어섰는데. 자, 소고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한우가 과연 나올지. 과연 어떤 대박 성정 자연꿀
봉안골 나왔습니다. 축하드려요. 맛있게 드시고 맛있게 드십시오. 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방